Hey, hello. 저는 야구 선수 임시현. 전은영. 남수현입니다.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늦잠을 잤습니다. 오늘 택시를 늦게 탔어요. 취업생이네요, 지금. 기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침에 빵을 야무지게 먹고 왔습니다. 꽃이죠? 꽃이 맞긴 해요. 꽃이었어요. 저는 살짝 꽃향을 좋아하는데요. 그걸 뭐라 그러죠? 플로럴? 플로럴. 언니는요? 저는 중성적인 향을 좋아합니다. 저는 달달한 향을 좋아해요. 저는 아침에 유산균이랑 루테인을 꼭 챙겨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합을 가기 한 일주일 전 정도에 뭐 장어를 먹던가 삼계탕을 먹던가 몸보신을 하고 시합을 나가는 편입니다. 저는 축구장에서 소음 훈련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파리올림픽 세트장이랑 똑같이 만든 세트장에서 훈련을 했던 게 가장 생각이 남는데요. 그때 진짜 경기장하고 너무 흡사하게 훈련을 할 수 있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파이팅! 아무래도 저희가 실외 종목이기도 하고 자외선을 계속 많이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선케어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좀 제가 많이 사는 편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받아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좋다고 하는 건 서로서로 공유하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추천해드린 거 어땠어요? 좋았어. 아, 그 구달 거? 맞아요. 지금도 혹시 쓰고 계시나요? 그럼. 이 제품은 발랐을 때 정말 안 바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응. 자극이 진짜 없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발랐을 때 좀 시원한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풀린 감이 있어. 야외 훈련하는 날, 좀 더운 날에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시원해지니까. 맞아. 여러 번 더 발라도 괜찮더라고. 이 제품이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아.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 어쩐지. 그건 몰랐는데 진짜. 패키지도 귀엽지 않나요? 저는 이 버전이 좀 더 좋아해요. 나는 이거. 이게 살짝 무기자차여서 좋은 것 같아. 정말 고생 많았고 너무너무 잘했어. 고생 많았고 진짜 잘 버텨내줘서 기특하다. 올림픽 기간 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 고생했어. 기특해. 이 메달 가운데를 에펠탑 철근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셨죠?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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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